1997년도 4월 15일이었는데요. 그때가 저희 가요계 데뷔 첫 방송이었습니다. 나는 공중파도 아니고 KM에서 첫 방을 했었는데요. 그때 진짜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오모만 했던, 무조건 오모만 했던 게 열심히 했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. 제가 처음 사람이라서 되게 안타까웠고요. 여섯 명 모두 앞만 보면서 한복에 힘을 넣어서 그냥 오버했던 게 가장 기억이 나고 경직대 그 무대 끝내고 내려와서 아마 다들 탈진했다고 해야 되나요? 그 정도로 아마 정신을 많이 쏟은 것 같아요. 첫 무대에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신인들 이렇게 뭐 이쁜 척을 해라 하고 뭐 눈빛을 보여줘라 이런 거 많은데요. 사실 저희는 그런 주문이 회사에서 없었습니다. 최선을 다하라는 사장님의 주문만 있을 뿐 항상 침묵으로 저희를 일관하고 하시죠. 주문이 있었어도 그때 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주문을 법은 다 말을 잘 들었을 것 같아요.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. 뒤로 넘어졌는데 그게 먹혔어요. 먹혀서 계속 넘어지게 됐어요. 근데 첫 방 때 생각하면 그 모든 무대 자체가 다 실수였던 것 같아요. 그때는 생각 없이 너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몸도 많이 경직되어 있었고 너무 긴장도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 무대 자체가 약간 실수였던 것 같은데요. 지금 보면 굉장히 그때가 참 그립고 그렇습니다. 2004년도에 지방 공연을 갔었어요. 광주 쪽으로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. 기타를 부셨는데 그 뒤에 서울을 와서 땡기다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. 땡기다 너 하나 덮으시면은 클릭비 대박 난다 그래갖고 부시려고 땅 쳤는데 아프죠 지금 그냥 부러지기만 하고 그래서 친 다음에 이렇게 들어올려갖고 이걸 끊어버렸던 기타. 아, 그러면 97 잭스키스 음식입니다. 뉴페이스 퍼레이드 그 신선하고 화려한 무대를 보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어떤 팀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?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보시죠. 지금 뭘 연습하고 계신 걸까요? 네 시민들의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. 네, 정말 연습하고 계셨습니다.